유수의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 영화 역사의 시작을 알린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는 1919년 단성사에서 개봉한 의리적 구토라고 합니다. 의리적 구토는 오늘날의 영화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연극 무대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풍경이나 장소의 장면을 미리 촬영한 뒤 필요한 순간에 연극 무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의 연쇄극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입장료가 특등 1원 50전, 1등 1원, 2등 60전, 3등 40전이던 당시에 제작비가 5천원이 들었으며 우리의 자본과 인력이 주축이 되어 제작되었던 의리적 구토는 한국 영화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개봉 날짜인 10월 27일을 우리나라 영화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비디오가 유실돼 현재 직접 이 영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 내심 아쉽네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